이번 머리는 겨울왕국 엘사 머리예요. 자, 엘사 머리는 두 갈래 닦기로 시작할 건데, 자, 일단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머리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두 갈래예요, 두 갈래. 그래서 오른쪽이 왼쪽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 왼쪽 머리 조금 잡아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합쳐주시고요. 오른쪽 머리도 조금 잡고 와서 위로 합쳐주세요. 계속 반복하면 돼요. 오른쪽 머리, 왼쪽 머리를 가져오고, 오른쪽 머리 가져오고. 근데 여기서 빨리 하고 싶다고 머리를 많이씩 가져오면 안 예뻐요. 약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촘촘하게 해야지 얘는 예쁜 머리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예쁜 거 좋아하는, 그래서 예쁨을 위해 잘 참을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한 머리예요. 못 참으면 엄청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엘사 머리의 특징은 옆으로 돌아오는 머리잖아요. 따시면서 계속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끌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가져올 머리가 없다. 그럼 밑에서 조금씩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얘는 아직 있으니까 얘를 위로 올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합쳐졌으면 밑에서 올리고,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따주시면 돼요. 아이가 이제 점점 힘들어하죠? 속도를 붙일게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머리 따주시면서 생각하실 거는 우리 아이가 얼만큼 잘 참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만큼 몇 분 동안 이 머리를 딸 수 있는지 시간 안배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가끔 머리 덜 땄는데, 덜 묶었는데 어머님이 오시거나 하원 촬영 시간이 돼가지고 낭패를 겪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완성인데요. 좀 더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살짝살짝 빼주세요.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엘사가 공주잖아요. 그래서 핀을 꽂아주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에다가 자, 엘사 머리 완성됐습니다.